아, 이 팀보다는 우리 팀이 좀 낫다. 부산이란 팀을 되게 라이벌로 생각을 하는데 아, 야, 이거 뭐 이게 라이벌이야 하면서 약간 이랬던 적도 있는데 저는 삼성 하겠습니다. 삼성은 이기겠지. 뭘까? 삼성의 김대찬 삼성을 열려라 현생님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지입니다. 여러분 배경만 봐도 좀 알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해도 벌써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야구입니다. 오늘 야구 프로를 만나볼 건데 저 유명하다면 유명하고 아니면 아니겠지만 제가 하나 그 승리 요정으로서 근데 제가 야구를 잘 몰라서 저와 함께 해주실 또 지원군을 좀 모셔봤거든요. 그럼 한번 오늘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팬인데 사실 이렇게 준비하실 줄 알고 제가 또 저도 준비를 좀 해온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야구장 고디의 정석. USA 헤리티지 실루엣과 빈티지한 로고. 어디에 매치해도 눈부신 자택. 거기에 뜨거운 야구장의 햇볕에서 내 피부를 지켜줄 코튼 빈티지 볼캡까지. 이주랑 같이 직관하러 가실래요?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아니 아니고 자기소개 먼저 좀 해야 될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야구를 잘 몰라서 지원군을 제가 한번 모셔왔거든요. 우리 하나팬부터.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하나이글스 팬 대학생 우와. 윤경준이라고 합니다. 두산의 승리를 위하여 두산 베어스 팬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사랑한다 LG. 안녕하십니까. 2023년 통합 우승 챔피언 팀 골수 LG 김승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다 같이 어깨동무 처음 봤는데 아, 네. 어깨동무 한번 할까요? 네. 오 뒤로 최애가 삼성 승리를 위해 달려간다 오오오오 삼성 라이언즈 화이팅. 네 김민정입니다. 다음에 전해요. 네. 최강 롯데 자이언츠 차. 아, 롯데는 승리하리라. 롯데 자이언츠 12년차 팬 전혜령입니다. 와. 와, 어쩌다가 입문하게 되신 거예요, 야구에 대해서? 10살, 9살 그때부터 코리안 시리즈 보고 이제 자라가지고 잘하는 팀인 줄 알았어요. 아, 시작부터. 아니야. 잘하는데, 왜 잘하는데? 고점 매수라고 하죠. 아. 가장 친한 친구가 야구를 보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야구장 현장에서의 그 응원과 맞아. 이제 직접 가보면은 야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가지고 맞아. 저도 그것 때문에 입문했어요. 응원 때문에요? 네, 저도 이제 친구가 이제 삼성 가을 야구 보러 가야 된다 해가지고 잘 몰랐는데도 따라가서 어 잘하는 팀이구나 이 팀 가을 야구 딱 응원했는데 그 다음 시즌부터 아 저는 LG 트윈스 어린이회원 골수로 시작을 했고요. 원래 그 전에 MBC 청룡 때부터 좋아했었는데요. 시즌권은 지금 10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그렇게 시즌권을 계속 10년차 하면은 뭐 주어지는 게 있나요? 홈 경기가 한 72경기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 홈 경기는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자리 막 꾸며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한 게 저희가 이제 그 옆집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아, 맞다! 저는 깨끗이 쓴다고 해도 다시 오면 제 자리가 더러워져 있고 막 아~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그건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묻지 마,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미주님 그 짤 유명한 게 있으시잖아요. 그 눈으로 욕하시는 그거. 그거 그러니까 어떤 그 속마음이었는지 솔직히 좀 궁금했어요. 속마음 사실 그땐 정말 근데 하지만 이해를 했어요. 그들도 속상했을 거예요. 그때 어땠어요? 솔직히 가지 않았네. 저도 그걸 이제 TV로 보고 있었는데 저는 미주님이 승리 요정이시니까 아 오늘도 무난하게 이기겠구나 했는데 어? 이게 뭐지? 같은 표정으로 보고 계셔가지고 사실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솔직히 가족인데 그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어? 어 잠깐만 사인도 있어. 사인도 있죠. 여기 여기 최채영 선수 우와. 여기 김지찬 삼성의 김지찬 안타를 날려라 삼성의 김지찬 찬찬찬 김지찬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김지찬 선수 또 이제 야구 운동 선수 치고는 또 키가 또 작잖아요. 어, 작은 키에 자부심. 광고도 찍었을 때 딱 그 멘트가 있어요. 키 작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는 멘트가 있어요. 딱 안타 치고 뛰어가는 그 포스. 저는 이제
우리 2023 시즌의 홈런왕 노시환 선수를 가장 좋아하고 또 저기 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운동선수다 너무 든든해요 네, 제가 사인은 많이 못 받는 게 네. 이게 직관 가서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갈 때마다 치니까 이게 선수들 기분도 선수들 기분도 좀 생각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게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쵸 이기고 나서 와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참, 참 좋을 텐데 우리 구단의 자랑 굿즈 먼저 알파벳 너무 좋죠 이대호 선수 사인볼 근데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롯데를 너무 좋아하다는 걸 대학교 이제 동기가 알아서 자기 아버지의 동창이라고 이대호 선수분이 그래서 그걸 받아서 아버님이 그 친구 집에 보관을 하신 건데 친구가 몰래 저한테 뭐? 훔친 거예요? 아니 그 가져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훔친 거 작물이었네요 친구한테 너 이거 볼 혹시 어디 갔는지 아니라고 물어보셔서 공도 되게 행복한 곳에 갔을 거라고 공소시효 얼마나 남았어요? 아직은 좀 남았는데 스케치북은 뭐예요? 제가 이 스케치북으로 TV에 몇 번 잡혀 코리안 시리즈 제가 마지막 5차전 때 직관을 갔었는데 우와. LG석에 있었거든요 그때 우와. 전광판에 한번 이게 나왔었거든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LG를 롯데 자이언츠로 바꿔서 응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팬분들 아 본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인스타에 한번 공유를 했는데 어떤 팬분께서는 아 웃기다 우리랑 뭐 같은 생각을 하는 팬도 있네 한데 어떤 팬분들은 이럴 거면 응원하지 마라 원래 엘로끼는 원래 다 가족입니다 묶여 있어요 아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티켓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종이 티켓을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15년, 16년, 19년 우승했을 당시 직관한 이제 티켓 우와 아직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 이제 중요한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티켓 안 하고 이제 종이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승한 그날에 이제 이거를 좀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반반이다 저는 사인볼은 여기가 장소 자체가 사인볼이 너무 많아서 아예 가져올 생각을 안 했고요 이 공은 없을 것 같아서 이건 그냥 이번에 우승한 세핑 네, 와 이거 있으세요? 사인볼 있어 있어 와, 역시 제가 좀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또 그리세요? 네 방송에 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우와 그런 식으로 이거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 우와 우와 기준하고 가래 네, 20-20 달성했을 때 제가 따로 그려서 이거는 제가 따로 오재현 선수한테 크게 출력을 해서 선물을 드렸어요 네. 우와 우와 소름 돋았어요 대단하신 분이 여기 계셨네 아 그래 이것도 해야 돼 우리 팀 자랑 LG 먼저 해요 서울의 자존심 옆에 표정이야 이런 얘기 살짝 드리기 보았는데 원래 처음 시작할 때 부산이 바로 서울로 시작한 건 아니어서 그치만 부산을 할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건 에피소드가 굉장히 긴데 오케이 제일 재밌어 아, 근데 또 여기서 말하면은 네, 또 네, 너무 네. 또 설전이 돼가지고 네. 또 무엇보다 이제 82년도 프로야구 첫 출범했을 때 우승팀이라는 원년 우승팀이라는 좀 자부심이 있고 원년 우승팀 두 분이 약간 좀 라이벌이네요 LG 팬들은 솔직히 두산이란 팀을 되게 라이벌로 생각을 하는데 두산 팬들은 안 그래요 여유인 건가? 우승을 많이 또 했었고 예, 근데 이제 LG라는 팀이 갑자기 작년에 반짝했다고 맞아요. 너네가 뭐 언제부터 야구를 잘했냐 이런 식의 이제 팀 팬들이 두산 팬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좀 있으세요? 근데 또 이런 분도 있고 또 저런 분도 있고 당연히 많다 보니까 좀 어렸을 때는 저도 약간 좀 아 야 이거 뭐 이게 라이벌이야 하면서 약간 이랬던 적도 있는데 이제는 좀 평화롭게 저는 뭐 다른 팀이라고 약간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산 지붕 이제 두 가족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뭐 라이벌이라는 것 있는 것도 KBO의 좋은 스토리가 되지 않나 뭐야 왜 이렇게 훈훈해요 갑자기 아니, 너무 훈훈해요 카메라 앞에 있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잠깐 카메라 꺼봐요 이번에 LG가 1위 했을 때 딱 느낀 그 감정은 뭐였어요? 아 솔직히 진짜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우리가 좀 위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발 LG만 우승하지 마라 약간 이랬었는데 우승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울고 이제 오열하고 눈물 흘리고 그때 원래는 T인데 야구장에서만은 약간 F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관중들을 보니까 약간 맞아. 그 이입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우승했을 때 저렇게 좋았지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약간 그때는 박수 쳐주고 아 축하드립니다 맞아 또 우승하면 또 이렇게 응원해주고
또 하면 되잖아요. 우리 야구를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야구장에 오면 우리 구장에 이런 게 있다. 잠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다니신 분들 정말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솔직히 뭐 야구장 안에 음식보다는 밖에 이제 잠실 세내까지 가가지고 거기 맛있는 거 먹고 시장이 있거든요. 와. 그래서 거기서 사갖고 와가지고 먹거나. 맛있겠다. 시장에 가서 사먹고 사서 와 오면 너무 좋은 거 같은데요. 대전은 이제 구장에는 그 농심 가락, 거의 떡볶이랑 열무국수 맛있다고 하고. 너무 맛있어. 또 이 얘기 빼놓을 수 없는 게 차로 10분 거리에 성심당이 있습니다. 아~ 그냥 성심광역시. 롯데 그냥 구장 자랑을 해보자면 1층에 엔젤리너스가 있는데 엔젤리너스 가면 가끔 선수들 또 커피 마시러 오셔서 이렇게 만나서 막 사인도 해주시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키워드 토크를 할 건데 별명 키워드를 두고 좀 토크를. 팬들과 좀 가장 연관된 이제 키워드인데 이제 먹산이라고 좀 많이 하거든요. 두산 팬들이 이제 원정을 가지고 가면은 그 원정에 뭐 맛있는 집이 있다, 가게가 있다 하면 거기 다 이제 매진시킨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먹산이라는 좀 잘 지었다 먹산. 저희 이제 마스코트가 또 곰이다 보니까 곰에 맞게 좀 이제 다들 팬들도 좀 식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먹산 괜찮다. 다른 분들도 없어요 먹산 좀. 저희는 이제 고춧가루 부대라고 해서 순위에 상관 없어질 때쯤에 갑자기 경기력이 좋아져. 맞아. 그 때는 완전 맞아. 뭐 한화이글스가 아니라 LA 다저스처럼 LG 어슈어 막 이렇게 막 그때 되게 재밌어요. 이제 봄대라는 말이 작년에 좀 많이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9연승을 달리고 막 기세라는 기세. 이제 단어도 이제 플랜카드로도 나오고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이번에 김태형 감독님도 오시고 봄대도 봄이 길 것 같고 인터뷰 보면은 그래도 3, 4위는 생각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롯데의 가을 야구가 저는 이번에 가장 궁금했던 건데 화가 항상 많이 나 있으시잖아요. 야구 팬분들이 그래서 왜 그렇게 항상 화가 많으신지 저 좀 궁금했거든요. 롯데 구장 가면은 엄청 크게 플랜카드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롯데가 이겨야 집안이 조용하다. 퇴근이 평일에는 9시, 10시 저녁에서 보통 경기가 끝나고 나서 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 네이버 알람이 떠요. 이기면은 롯데 몇 대 몇 하고 스코어가 나오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면은 그냥 경기 결과 확인하세요라고 떠요. 졌으면 퇴근길에 엄마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요. 엄마의 기분을 파악을 해보려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아 집에 가서 나도 같이 화를 내줘야겠다. 약간 마음의 중간. 우리 하나는 보살. 맞아요. 맞아요. 보살이 유명하잖아요. 저는 보살이라는 거에 좀 동의하지 않는 게 왜요? 왜요? 살짝 코스프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지만 이거 꼴찌인 거 보살이라도 해야겠다. 이거 꼴찌 아니에요. 9위지만 그런 게 어차피 진 거 보살이라도 하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저는 볼 때마다 늘 화나거든요. 왜 보살이라고 하지? 난 보살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예상하는 우리 팀 순위. 개인적으로 정규 시즌은 2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 왜 내려갔어요? 핵심 전력 몇 명이 좀 빠져서 이제 아직까지도 신구 조화는 좋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조금 빠진 전력 때문에 정규 시즌 2위하고 다시 큰 그림을 다시? 또 그려보겠습니다. 김태형 감독님 믿겠습니다. 3, 4위. 저희도 가을 야구는 이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분위기가 왔어요. 그럼 뭐지? 다시 3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도 3위인데 우리 이승엽 감독님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보였는데 예전 선수 시절에 이제 그 강력했던 홈런왕 타자를 이제 저희 선수들에게 좀 전수를 해주면 3위 정도는 3위, 가능하지 않을까? 2위 정도 이렇게. 자, 아직 1위가 안 나왔어요. 얘기 아직 하나 안 나왔어. 현실적으로 1위 하겠습니다. 좋아. 근데 꿈은 크게 갖는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 50번 정도만 시구하러 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번? 팔 빠지는 거 아니야? 하다가 팔 빠질 수 있으니까. 아, 이 팀보다는 우리 팀이 좀 낫다. 이미 저는 깔려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삼성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좀 엎치락뒤치락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좀 우리가 이길 때가 됐다. 올라갈 때가 됐다. 먹어! 삼성. 어? 그래도 삼성은 이기겠지. 먹어! 결과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늘 그래도 삼성 아래에 항상 계셔주는 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상 더빈. 잘 해봅시다. 그래도 사이 좋게. 네. 옆집과의 이제 상대 전적이 너무 처참하게 좀 달렸거든요. 뭐 저희 팬들이 가장 좀 화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옆집만은 좀 이기자. 옆집만은 좀 이기자. 자, 옆집. 근데 동의하는 바고요. 우승을 해서 너무 좋은데 우승을 못할 때 항상 그런
얘기들을 LG 팬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 팀한테는 상대 종목에서 우위를 가져가자라고 할 때 항상 두산을 먼저 꼽기 때문에 두산보다는 우리가 이기자라는. 와, 완전 라이벌이네. 한 2년 저희가 좀 잘한 건데 그 전까진 저희가 완전 처참했어요. 2018년도에 저희가 한 번 이겼거든요. 어, 네. 두산만큼은 좀 우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네. 그럼 같이 이제 앉아서 응원하는 걸로. 앉아서 응원하는 걸로. 야구 친구 있으면 좋잖아요. 맞아요, 야구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과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길지 않더라도 그냥 롯데 자체 실력이 오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이언츠 화이팅! 이제 끝까지 언제 이기든 지든 사실 삼성이라는 팀을 응원하고 선수들을 응원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삼성 화이팅! 솔직히 암흑기란 시간 동안 좀 조롱도 많이 받고 좀 비웃음거리가 좀 많이 되는 팀이었어서 좀 팬 입장으로는 좀 많이 좀 가슴이 아픈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말끔히 해소시켜 줄 수 있어서 너무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LG 트윈스 화이팅! 스포츠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높은 성적을 팬들이 바라는 건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좀 팬들의 성원에 맞게 좀 좋은 성적을 보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모든 팬들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 수 있게 좋은 경기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말씀 너무 잘하셔. 하나이글스 선수 여러분, 뭐 제가 속으로는 맨날 욕하지만 사실 다 사랑하니까 그것도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보답을 좀 해주셔야 사실 농담이고요. 올해는 또 미준님께서 한 50번 정도 쉬고 오실 예정이시니까 그거 힘 입어서 승리 요정과 함께 정규 시즌 우승, 또 코시 우승 다 해봅시다. 하나이글스 화이팅! 화이팅!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나중에 진짜 같이 하나 오세요. 그때 하나 같이 응원하기. 싫어요. 싫어하는 날 같이 와가지고 같이 응원하기. 그리고 나랑 같이 앉아서 같이 보기. 같이 응원하고 같이 대신 같이 하나 대신 같이 응원해줘야 돼. 어때요? 괜찮죠? 약속 다 약속해. 네네네. 다 약속하는 걸로 해요. 다 약속했어요. 잘 이렇게 했어요. 현생님들. 나에게 이글스란? 모성애가 생기는 느낌이에요. 또 뭔가 열심히 하는 것만 봐도 잘했다. 진짜 젖잘사가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뭐 이기면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생한 건데 저도 너무 괜찮다. 나에게 승리의 여신이라고? 사실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기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제가 가서 질 때도 있잖아요. 항상 이길 수 없는 건데 승리의 여신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져 버려서 직관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같아요. 나에게 두산이란? 라이벌? 평생 라이벌? 한지붕 두 가족이긴 한데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 나에게 LG란? 한지붕 두 가족이긴 한데 가족이라고 또 모두가 친하고 또 모두가 또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로만 좀 재밌게 좀 즐기는 친구? 서울의 자존심은? LG죠. 서울의 자존심은 LG 트윈스입니다. 자존심은 모르겠고 이제 잠실 구장의 주인은 이제 서울시입니다.